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2 경기 웹툰 페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무대 강의를 진행하게 된 AB 아카데미 김향지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제목은 웹툰 초보 작가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종합예술에 속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막상 도전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정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 창작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웹툰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크게 웹툰의 과정은 기획 및 시나리오를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콘티 작업을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실제 원고를 제작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부분, 기획 및 시나리오에서 초보 작가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내가 생각한 이야기들을 남한테 잘 전달을 할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웹툰을 만들어 봐야겠어. 내가 생각한 이야기를 웹툰화를 만들어 봐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드셔야 하는 것은 바로 로그라인입니다. 자, 이 로그라인은 여기 나오다시피 자, 어떤 이야기를 내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한 줄짜리 이 로그라인에서 꼭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당연히 주인공이겠죠, 그죠? 누가?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의 무대, 배경은 대체 어디인가? 뭐 조선시대다, 아니면은 현대다, 아니면은 원래는 현대였는데 주인공이 차원 이동을 해서 과거로 넘어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주인공의 주요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 주인공이 시련을 겪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 악당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뭔가 어떠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죠. 자연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고 인위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는가? 당위성. 그러니까 주인공은 왜 그것을 하고 싶어 할까? 왜 이거를 이루려고 할까?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로그라인이 어느 정도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서사 구조에 맞춰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라는 것을 만드시게 되는데요. 자, 이 시놉시스를 만드는 형식은 고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기승전결로 나누는 네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방법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이르는 이 다섯 가지 방향성에 맞춰서 이야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8페이지즈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법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8단계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시놉시스 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많은 초보 작가분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설정과 서사를 혼동하는 건데요. 세상의 모든 창작자는 설정 짜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꾸 시놉시스에 뭘 집어넣는다? 설정을 집어넣는다. 근데 문제는 이 서사는요, 설정을 베이스로 두고서 사건, 철저하게 사건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설정을 짜는 건 재밌지만 사건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사건을 이어나갈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비일상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의 시작은 항상 비일상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 비일상이라는 게 항상 무조건 엄청 큰 것, 엄청 대단한 것만을 뜻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갑자기
차원 이동을 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비일상일 수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대단한 뭐 판타지가 나오고 주인공이 차원 이동을 하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비일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루틴에서 벗어났을 때 그랬을 때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로그라인부터 계속 진행되어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기를 희망하는가? 자,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물론 창작자에게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나는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라는 것은 창작자로서의 제1 욕구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단순히 그 이야기를 내 일기장에 쓰고 말 것이 아니라면 남들이 내 작품을 보고서 재미있어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내용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이야기를 본 독자들은 약간 막 되게 이렇게 막 아련하고 막 이렇게 뭔가 그런 찌통을 느끼면서 막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 인지 아니면 와 시원시원하고 사이다 막 이렇게 뿜뿜하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 인지 그 부분에 맞춰서 이야기의 전개를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독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기를 희망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재의 여러분들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소재, 키워드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독자들이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재는 아주 특이한 소재를 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두가 공감 가능한 이야기인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판타지적인 뭐 무슨 가이드가 나오고 뭐 무슨 S급 헌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 가능한 이야기. 저는 이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 이야기에 공감을 못하겠어.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모두가 공감 가능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영화 인터스텔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배경이 우주가 되고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영화가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가족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가족의 사랑, 조금 넓게 본다면 인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소재를 무엇을 쓰든지 간에 작품 자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모두가 공감 가능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지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놉시스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캐릭터를 한번 구체화해 볼 때입니다. 이 캐릭터들은 모두가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시놉시스가 있고 그 안에서 각자 캐릭터마다 고유의 사건,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 캐릭터가 말할 때, 웃을 때, 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표정을 만드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실제로 웹툰을 연재를 하시게 된다면 플랫폼 측에 이제 PD님한테 전달하는 용도도 있지만 작가님 본인 스스로가 나에게 보내는 구체화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막연하게 나의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릭터 시트는 생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웹툰을 그리려면 디자인 또한 너무 그리기 복잡하지 않은 깔끔한 디자인이어야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전체적인 시놉시스를 이제 늘리는 거죠. 회차별로 시나리오를 정리를 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1화에서는 이 내용을 넣고 2화에서는 여기까지를 넣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정하시는 단계예요.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콘티에 들어가게 되겠죠. 콘티 작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단계는 아주 아주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컷 조절도 안 되고 분량 조절도 안 되고 내용도 조절이 안 돼요. 반드시 이 작업을 거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툰의 특성, 아까 말씀드렸죠. 독자는 가차없이 뒤로 가기를 누르는 장르이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최대한 빠른 전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설정을 자꾸 말하면 안 된다고. 초반부에는 강한 사건을 많이 터뜨려 줌으로써 독자들이 이 내용과 세계와 주인공에게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렇게 몰입이 되면 나중에 이야기가 약간 하강세를 잔잔해지는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주인공에게 애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작품을 계속 보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걸 이제 보통 매몰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몰이 발생하기 전에 사건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독자는 왜 처음에는 사건을 보고 이게 재밌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서 다음화 다음화를 가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금방 그만 읽어버리게 되죠. 중간에 한 뭐 2, 3화 이렇게 읽다가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반부는 보통 이제 작가님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쏟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빠른 전개를 진행을 하면서 독자들을 충분히 내 세계에 매몰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후에 콘티나 또 원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혼자로는 너무 힘들어요. 전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이런 웹툰 학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백석대 같은 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있는 이제 아카데미 AB 아카데미 같은 좋은 웹툰 이제 아카데미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좀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지루한 내용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